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간호과정 하는 중에 지금 끝이 났을 겁니다. 도중에 지금 끝이 났는데, 맨 처음에 이제 사정하고, 그 다음에 진단 내리고, 요 다음 순서 다 아실 거고, 우리 사정은 이미 끝났고, 진단 하다가, 시작하려고 하다가 끝이 났을 겁니다. 맞죠? 네. 우리 진단하면은, 난다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는 뭐? 오마 진단. 그래서 이제 오마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마 진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하나가 말 그대로 진단 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집행,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있는 게 오마 진단.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진단 쪽이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진단. 그래서 세 개 중 가장 중요한 건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단 쪽은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모르는 게 없도록 하셔야 돼. 자, 우리 난다 진단을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난다 진단은 이런 형식이죠. A도 이난, B.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A가 원인이고 B가 실질적인 진단이 되는 거죠. 결국 원인이 앞에 오고 진단이 뒤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오마 진단은 거꾸로야. 오마 진단은 거꾸로 해서 진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뒤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마 진단하는 표 이렇게 있고, 맨 앞에가 영역입니다. 영역.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가 돼요. 세 번째가 수정인자. 그리고 네 번째가 증상 및 징후.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원인이 되고 이 앞쪽이 진단 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 1수준은 영역이고 2수준은 문제고, 이거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 1수준 영역, 2수준 뭐 2순위 문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영역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영역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이 있고, 문제는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문제가 뭐 네 개인 것도 있고 뭐 17개인 것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통틀어서 42개 또는 어떤 책에서는 44개. 두 개 다 맞습니다. 기타가 있어서 42개인 것도 맞고 44개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 44개를 다 외우지 마시고, 근데 이 영역은 다 외우셔야 돼. 4개밖에 안 되니까 4개는 완전히 외우시고, 문제는 그냥 42개 또는 44개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인자는